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지금 국제 뉴스 너무 많거든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오늘. 지금 진짜 너무 많은 날입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최영진. 네.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저분 뭐 했던 분인지 알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사도 대충 하더라고.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이분이 대한민국 네. 외교관을 가르쳤던 분이야. 외교관을. 아, 외교관을 가르쳤던 분. 대단한 분이라고. 예, 오늘 그 해안을 좀 듣겠습니다. 김준영 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거를 좀 갈고 다니세요. 이런 애들이 무시하니까요. 아, 전혀 아닙니다. 차관급이요. 아, 외교관을 가르쳤던. 외교관을 가르쳤던. 아,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방, 안보, 외교, 천공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게 없는 김종대입니다. 아, 겸손하셔야죠. 겸손은 힘들어. 아니, 듣던 얘기인데. 아, 겸손하셔야죠. 네, 그래요? 아, 많이 붙어 있으시네. 네. 네. 아, 난 겸손은 힘든 사람끼리는 서로 안 만나는 게 네, 좋거든요.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방송 요즘 많이 안 나가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 이분도 유머에 있어서는 원석 같은 분입니다. 네. 잘 다듬으면 대단한 인물로 거듭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욱의 웃다 웃음의 다이아몬드 성일광입니다. 아, 원석 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아, 웃음의 다이아몬드. 네, 네. 웃다. 네, 웃다. 은근히 웃겨. 아, 웃겨. 김정대 의원님, 예. 오늘 외교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진짜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예.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국방 라인 인사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안보실 2차장 임종득 네.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임기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네 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네. 네, 이 국방 의사결정 라인이 한 저기 국방부에서 그 용산까지 싹 원래가 이게 세트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한 팀이 돼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이렇게 모조리 날아가는 거는 내가 국방을 30년 본 중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다 날리는 게 언제 있습니까? 없어. 없어. 이건 국방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연속성.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싹 날아갈 만한 중대한 사유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최수근 상병권밖에 없어요. 에? 그거랑 연결 지은 거예요? 아, 이번에 다 당사자잖아요. 압력 넣고 전화하고 뭐 그랬던 전부 당선자고 국회 가서 버벅거리다가 깨지고 이러니까 용산에서 열받아가지고 아니 대통령을 방어해야 되는데 누굴 방어하는지도 몰라. 자기 변명을 했다가 뭐 결재를 했는데 확신 없이 했습니다. 또 자해적 답변을 하다가 점점 이제 대통령실로 불똥이 돼요. 급기야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랬다. 이젠 여기까지 나가니까 네. 그거 말한 놈은 구속영장 치고 니들도 다 나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거 급변 사태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리 못했냐. 심각한 상황이군요. 심각한 상황. 저 나만 할 놈이 없어요 지금. 아, 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 못했다. 그래서 경질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데다가 은근히 또 자기 변명을 하거든. 대통령 방어가 우선이어야지.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은근히 자기 방어를 해요 또. 아니 근데 이거 또 혹시 고발 당할까 봐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정기 인사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그 정기 인사에 해당되는 건 현직 그 군인인 임기훈 국방비서관 한 명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정무직이니까 정무직에 정기 인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국방비서관이 그 군인이니까 이제 10월에 장성 진급 인사가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미리 자른다 이 얘기인데. 외교관은 정기 인사 없습니까? 경찰관은 정기 인사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대통령실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잘라야지 그래 정기 인사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정기 인사가 나면 그때 바꾸는 거예요. 아. 대부분 10월에 장군 진급 인사가 발표되는데 영전됐네? 진급했네? 그래서 다음 보직 인사가 있고 그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뭘 미리 바꿔? 뭘 미리? 알겠습니다. 네. 아, 의원님 이 박정훈 대령 사건. 예.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아니 일단은 저기 빨리 국회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해야 돼요. 특검. 저렇게 맡겨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특검.
예, 이게 대명 천재의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작금에 샀다가 아,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네. 이거는 정말 그 저 야당이 당운을 걸고 네. 예, 뭐든 해야 돼. 지금 국정조사 특검 다 해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나 수도 없이 한 얘기. 아, 명쾌하게 아주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되네요. 아니 뭐 이게 알겠습니다. 진즉 당연한 거지. 내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 내가. 이거 공실한 것이나 보이세요. 아, 뭐. 신기하게 보시네. 아닙니다. 멋지게 딱 마무리해놓고 왜 뒤에 그렇게 아, 그러니까. 거를. 아 제가 아,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 하면은 어.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예, 힘들지만 겸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균형 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1일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우리 원장님께서 근무했던 곳 아닙니까? 네. 여기에 가가지고 외교 노선이 모호한 거는 가치와 철학이 없는 거야 이놈아!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거 전달하면서 어, 외교는 이게 모호성이 있어 이게 전략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거든요. 네, 요거 네, 정리해 주셔야죠. 네. 아니 평소에도 나오시 저게 저한테 또 과대평가를 하시는데 저도 국립 외교원장 한 게 자랑스럽고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설을 듣고 약간 침범당하고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면 그 국립 외교원 표어가 있습니다. 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라. 얼마나 좋으면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나라의 그리고 그게 두 명의 동상이 있어요. 고려 때 잘하시는 서희 장군. 외교로 침략을 물리쳤죠. 네. 그다음에 조선의 이예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선 통신사인데 이예. 아, 예. 또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또 많이 올라오겠네. 아, 이 통신사 말은 잘못됐죠. 우리가 미국 대사라면 그게 사실은 일본 통신사 그래야 돼. 남튼 뭐 용어 자체는 잘못됐는데요. 이분은 외국한테 잡혀갔던 667명을 말로 외교술로 구해온 분입니다. 그게 국립외교원의 상징이고. 그게 외교다. 그렇죠. 이게 외교인데 지금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전쟁하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쟁하는 자세로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전략적 모호성이 제일 어려운 전략입니다. 사실은 치밀해야 되고 네.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는 인도처럼 인도처럼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스라엘하고도 그렇지. 친하고 이런 이게 이란도 중국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진보 정부가 이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프레임입니다. 완전히 한 번도 공식 성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모호하다, 바보다, 생각이 없다.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 프레임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모호성 물론 표현은 안 했지만 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면 강대국이 계속 선명성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제가 서희 장군 말씀드렸잖아요. 와가지고 지금 대군 80만 대군이 와 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린 적이 아니고 여진족이 적이고 이런 식으로 묘하게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영토를 주고 가버렸고 가면서 어 뭐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한테 사실 영토까지 주고 갔거든요. 네. 이런 이게 바로 외교인 거죠. 외교의 그 절정인데 와서 완전히 생각 없는 집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모욕감 느꼈습니다. 내 건 아니지만 물론 국립외교원이 제 건 아니지만 있었던 것으로 좀 굉장히 좀 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배출되는 분들이 아, 이 전략적 모호성은 이거 생각 없는 것이니까 아주 선명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네. 다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인재들이? 게다가 낙하선회상을 받았고 저의 후임의 후임인 박철희 외교원장은 지난 동안에 완전히 방향감각 외교원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정체돼 있었다. 아 과거는 네. 자기가 그거 바꾸겠다. 김준영이 망친 거 내가 살려내겠다. 그런 거죠. 또 해필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또 아 사적으로 아는 관계. 네. 뭐 학자들끼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식 전랑 외교가 탄생하겠구만요. 그러니까요. 네. 늑대 외교. 그 중국이 잘하는 거. 외국 가서 막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부는 날리고 외교원에 가가지고 국방부 만들라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가능한 메시지인데. 아니 국내에서 이념 투쟁하는 건 좋은데 외국 나가서 이념 투쟁하라 그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사람 환자. 중국이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싱하이밍 대사 못 봤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해외 순방길에 나섰는데. 저 몰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이 있고 인도에서는 또 G20 정상회의가 있더라고요. 네. 예, 여기 이제 참석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작년 11월이 인도네시아에서 G20을 했고 음흠. 거기에서 아세안 했고 그다음에 이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프놈펜 선언을 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아. 하고 그게 지금 캠프 데이비드까지 연결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됐다고 했어요. 역사적인 일단락 됐고 이제는 외교는 일단락 됐으니까 경제를 옮겨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또 가냐? 별로 끈 수가 없는데 제 느낌 짐작에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한국을 제일 앞에 세운 선봉대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아세안 압박해라. 아세안을 어떤 식으로 압박해요? 아세안 그러니까 아세안도 미국과 중국 사이잖아요. 친중도 있고 친미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들은 10개국이 아세안 웨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익에 굉장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같이 연대를 해서 미중 사이에서 같이 힘을 서로 연대하면서 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아세안이 양다리 걸치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야 이제 가서 설득시켜. 너만 넘어오는 게 부족해. 아 너 하나로 안 돼. 너 하나로 안 돼. 가서 아세안도 설득시켜. 실제로 작년에도요. 아세안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로. 찾아보시면 아세안 국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세안 당연히 아세안 회원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세안은? 이거는 오바죠. 오바잖아. 선을 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뭔데라고 생각할 거고요. 꼬붕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외교적으로 계획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아 저는 이번에 아세안에 간다고 해서 아 이번에 혼내로 가는구나. 아세안 회원국 중에 베트남 있죠. 베트남 이제 공산국가 혼내러 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캄보디아, 라오스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만날 수 있겠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이라고 그러고 거기 또 왜 가요? 그 앞뒤 안 맞잖아. 앞뒤 안 맞죠. 아, 그 사람들도 다 이런 발언 하고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참. 난감하네. 아니 그리고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세안에서 태국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아세안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에 가장 안 맞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실리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반중 외교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법치 이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라고 있던데 네. 중국 갑니까? 시진핑 갑니까 이번에? 못 온다는 거 지금 안 온다는 얘기가 예, 유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으로 갑니다. 자, 김종대 의원의 또 이 전공 분야거든요. 프리고진 사망 이유. 예. 푸틴 예, 권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우선 저기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는 재브랜딩 일정 정도 없애지는 못하고 그 용병 그룹은 계속 써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 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 아니면 지도자 리더십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프리고진의 인프라는 계속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규군하고 경쟁 구도도 계속 간다. 아. 예,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기 최근에 프리고진을 갖다가 이렇게 뭐 저는 암살이라고 보는데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푸틴 쪽으로 권력이 더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쏠려요?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곧 푸틴이 중국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아. 10월경이라고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직후에는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미국 보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예. 러시아에 가서 무기 거래할 것이다. 예.
아니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방탄기차 네, 그러니까, 타고 간다는데 아니 요즘 미국의 정보기관이 정보공개하는 거 보면은 아주 삼삼합니다. 거의 일극기밀이거든요. 이걸 미국이 정보활동을 해서 빼낸 거예요. 그랬는데 저번에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와서 열병식 참석하고 갔다. 그리고 또 왔다. 대표단이. 그래서 무기거래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게 며칠 전 뉴스예요. 네.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즈부터 해서 일제히 미국 정보기관이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러 간다. 거기도 블라디보스톡이고 이 이야기는 세르게이 쇼이그가 평양에 왔을 때 거기서 먼저 제안한 거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내용이 남아있죠. 저기 그 탄약 미사일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미사일도 미사일도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과 식량을 북한이 제공받는다. 군사 기술하고 식량을 제공받아 북한이 예. 이라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하면 네. 우주 발사 기지도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예. 그 새로 만든 거더라고. 2016년부터 가동되던 네. 저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예측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정보를 대방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옛날에 바그너 용병 그룹이 그 도네츠크에서 그 전투할 때 북한이 거기에다 용병 그룹에 탄약을 줬고 이번에 러시아 정규군에도 주려는 거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단결해서 이거 응징하고 때려잡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 보니까 이제 한반도로 불똥이 튀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가지고 네. 그 뭔가 그 우려했던 그림이 나온다. 네. 이건 한반도 급변 사태입니다. 제가 이거 단언하는데 이건 우리의 안보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요? 예. 이제 그러네. 러시아도 주적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군사적인 결속이 되게 되면. 근데 저기 하나만 제가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북중로가 저래서 한미리 묶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미리 저렇게 하니까 지금 북중로를 묶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한국이 이미 폴란드를 통해 가지고 33만 불 플러스 알파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투 중에 발견했던 무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대규모로 계약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블랙마켓이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가 들어갔을 거고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게 훨씬 더 유력해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위협 때문에 한다는 방식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북한 아직까지는 보기에는 정식 계약은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 중인 네, 것 협상 같아요. 협상 중.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협상의 추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힘의 균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서방에서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어떻게 북한의 화성 18형 미사일이 갑자기 나타났을까? 고체 연료 ICBM이? 이 미스터리거든요. 아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예요. 이게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 선진국도 뭐 15년, 20년 걸려야 겨우 개발하는 무기가 네. 이게 어디서 갑자기 그래?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아버님 워싱턴 선언, 한미일 동맹 아무리 해봐야 저쪽이 더 빨러. 계속 새로운 무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 데가 어디냐면은 그 선박의 엔진 공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해상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걸 탑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이 저기 군함 개발을 독려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물론은 저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웬만한 무기의 원천 기술이 다 러시아예요. 2%만 도와주면 돼. 다른 것도 필요 없이. 그러면 이 잠재력이 폭발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한국 안보의 이 비용이 이게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안전해졌다고 기회는 더 많아지고 더 안전해졌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반국가 단체예요. 결국은 군비 경쟁 반국가 단체. 네. 군비 경쟁으로 가. 빈총도 쏘면 안 되는데 딱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좀 퐁 막히네. 군비 경쟁 간다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잼버리도 못 막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안보 비용을 더 그러니까요. 극심하게 초래하는. 안전하게 안게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게 지금 외교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반도의 평화나 안전 그리고 뭐 한미일 그리고 아세안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 중동통으로 넘어갑니다. 아, 관심 많아요. 네,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제가. 네, 외교 중동 전문가.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외교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포커스를 외교에 맞춰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외교가 좋다. 좋다. 왜죠? 왜 그런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한다고 했죠. 미국이 네.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팔레스타인이 가만 앉아 있지 않아요 지금. 왜 한번 당해봤거든요.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UAE하고 관계 정상화할 때 보이콧하고 그냥 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손해만 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 팔레스타인. 네, 이번 아예 그냥 어차피 내가 반대해봐야 둘이 마음 먹으면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파견단 측이 대표단을 보내서 그러면 니네들이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것도 챙겨달라. 우리 목도 챙겨달라. 사우디한테 돈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한테 또 영사관도 동예루살렘에 영사관도 세워달라.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팔레스타인마저도 잘하고 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팔레스타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팔레스타인도 외교를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네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또 국가가 있어요. 이라크. 이라크 잘한다. 이라크 외교 잘한다. 왜 잘하냐? 이라크가 갑자기 지금 아 우리도 핵 원자로 만들겠다. 핵 원자로. 예. 오. 왜냐하면 이라크가 석유가 많이 나는데 네. 이라크가 에너지 난이 아주 심해요. 왜냐하면 플랜트가 없고 이거를 막 가스도 이렇게 뽑아내서 쓰려면 재련을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란으로부터 이 가스를 3분의 1을 수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력도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에너지 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을 세워서 안전한 원전을 통해서 좀 에너지 난을 해소하겠다. 네. 원자력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중동에서 이제 난리죠. 난리긴 한데 이라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핵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이 시점이다. 타이밍이. 왜냐하면 사우디도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고. 야, 이럴 때 그 바람냐 탈 때 우리 같이 가자.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 때 할 때 같이 다 요구를 하자. 그러면 미국은 좀 난감하잖아요. 미국은 난감한데 미국으로서도 미국이 지금 가장 제 생각에는 우리 외교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시면 제가 눈치를 안 보는데 바로 앞에 계세요. 눈을 뜨고 계세요. 네,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의 손을 떼놔야 된다. 중국하고 사우디 그다음에 걸프국가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해 지금. 그러니까 그거 떼놓으려면 네. 사우디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사우디 원자력 네. 해주고 네. 이라크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고. 왜 이라크는 중요한가? 네. 이라크는 우리가 재밌는 말로 이란의 밥이에요. 이란의 밥? 예. 그렇게 적어놔도 되죠, 저. 예, 네. 이란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얼마 그만큼 이라크 내 이란 친 이란 시아파 민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우디도 아니고 미국도 이란이다. 아니고 이란이에요. 이란이 마음 먹으면 그냥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최근에 괜찮아졌다면서요? 괜찮아지려고 하고 있죠. 네. 뭐 돈을 우리가 돌려줬지만 네. 그러나 아직 저기 핵 협정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이라크로 떨어뜨려 놓으려면 또 이라크가 원하는 걸 미국이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료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의 외교가 전혀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저 먼 곳에서도 정말 외교를 잘한다. 아 외교 잘한다. 외교 잘한다. 네, 배우자. 배우자.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래서 한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까슈크지죠. 네.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하고 거의 빈살만하고 2, 3년을 단절했다가 작년에 자기 필요에서 가가지고 망신거렸고 네. 빈살만을 오히려 감산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사우디하고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하고 붙여주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난민이 예멘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로 들어가는데 650명을 학살했습니다. 사우디가 국경에서 650명을 학살했는데 미국 이번에 있었던 일이요? 아니 꽤 오래 전에 있었는데 미국 몇 달 전에 있었는데 미국 이걸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 눈 감았어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대단합니다. 그뿐입니까? 오염수 그렇게 지지해놓고. 실제로는 수산물을 지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쁜 일이지만 미국은 아무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안 봐야 될 거는 못 본 척 봐야 될 거는 아주 크게 강조하고 와 얄미워.
얄밉다고요. 그 거기에 또 넉넉히 따라가는 또 한 국가 있잖아. 또. 어디야? 어? 그 말하기 안 어디에? 여기 있네. 여기. 순진한 여기. 국가 있잖아요. 순진한 아주 순진하고 아주 저기 아그 저기 또 가치 외교와 공산 전체주의 척결을 외교의 무대에서도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디? 저기 아까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사이에 650명이 죽었습니다. 예, 3월에서 6월 사이에 6월 사이에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 눈 감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원래 이민 정책이 원래 잔인합니다. 사우디가 원래 그쪽으로는 실제로 사우디 공항에 가시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사우디 저기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그냥 이렇게 그래요. 진짜. 뭔가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왜냐면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신 분인데요. 걸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우디에. 사우디... 제 말 맞잖아요. 아니 뭐 웃으세요. 아니. 보편적 가치에. 그러니까 잘하세요.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사우디에. 아 근데 미국은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이 또 필요하니까 이런 걸 눈 감고 있다 이겁니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무슨 보편 단어 쓰고. 아 진짜 속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최근에 재밌는 책이 나왔는데 이런 걸 일컬어서 자유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걸 자유주의라 그러는데 네. 이게 원래 자유주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냉전식 자유주의라는 거야. 냉전적 자유주의. 그 무슨 말? 냉전적 그러니까 어떤 자유주의? 그 적을 만들고 경쟁하고 대립하기 위한 자유주의. 거기에 자유가 동원되는 거. 아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유주의도 아닌데 네. 오늘날 이 자유주의가 통용되는 게 아. 냉전적 자유주의가 부활한 거라는 거. 이게 아. 냉전 시대 발명품이라는 거지. 이 자유주의가 아. 원래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라 하이에크나 이런 경제학자들이 그 저기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진다. 뭐 이런 이론이고 그런 순수한 건데 아. 지금 자유주의는 그 자유주의가 아니라 냉전적 자유주의가 아. 부활한다. 아. 이런 얘기예요. 네, 법치주의도 내 정적 잡아들일 때만 쓰는 법치주의 선택적으로 네. 선택적. 그러니까 네. 지배자들이 엘리트의 자유는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의 자유는 토끼한테는 공포라고. 좀 아. 호랑이한테 호랑이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아. 좀 그랬어. 아 오늘 솔직히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속상하네요. 아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아셨어요. 알면 우리가 극복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아, 그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상상해야 돼. 저 냉전식 자유주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힘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 이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와, 근데 맨날 갑자기... 들어올 땐 아유 죽겠다 이 나라. 아우 하기 싫어. 아유 진짜. 아유 이런 나라에 내가. 근데 마이크가 켜지기만 하면 아, 아주 멋있어져. 달라져. 어 멋있어진다고 마이크 다 켜지면은. 어, 그러니까. 매력적인데요. 반했어요 지금 제가. 아 옆에서 은근히 웃기세요. 아, 나중에 우리 연장 방송 한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관리 잘해야 되는 날인데 네. 너무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의미 있고 심층적이고. 아, 근데 좋아요. 조금 스트레스는 받네요. 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